안녕하세요. 풀뿌리 농장 서창수입니다. 이제 배추 수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올해 물론 뭐 배추는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수 있지만, 제일 문제는 배추 잎의 끝마름병, 그리고 그 뿌력병 때문인데요. 그래도 이밭은 뭐한 900평 정도 되는데, 이밭은 그런 대로 큰 문제 없이 잘된것 같아요. 수확 시기는 언제쯤이고 또 어떤 걸 수확해야 되는지, 또 뿌력병은 어떤 건지, 또 끝마름병, 즉 꿀통 이런 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밭은 지난 그러니까 2월 20일 날 씨를 넣어서 3월 16일 날 심어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. 결국은 씨를 넣은 걸로 보게 되면은 2월 20일이니까 오늘이 5월 20일. 3개월, 90일 된 거죠. 보통 90일 배추가 좋다고 하는데, 이쪽에서는 90일 이하 배추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배추 상태는 이렇게 보면은,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좋거든요. 좋은데,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은 딱딱하죠? 딱딱하고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, 배추 수확 시기를 볼때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배추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요 끝에 보면 요렇게 꽃 모양으로 다시 이게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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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므라들다가 끝에 가서는 이렇게 다시 끝이 벌어지는 거죠. 요걸 이제 배추 꽃이 피었고 수확 시기가 왔다고 해요. 사실 눌러보면은 돌띠같이 딱딱하잖아요. 다 이렇게 하면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배추 끝마름병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데요.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끝에 이렇게 말랐죠? 끝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제 끝마름병인데 이게 지금 끝에 이렇게 온 거는 그래도 이렇게 수확이 가능한데, 요런 것들은 약하게 왔지만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. 요 정도 온 거는 괜찮아요. 괜찮은데, 문제는 이제 속에서 썩게 되면은 그게 이제 꿀통이거든요. 갈라봤을 때. 그래, 이렇게 보면은 요런 거는 조금 심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이런 거는, 이게 속이 썩었죠? 이런 거는 거의 못 쓴다고 봐야죠. 이렇게 되면은. 그리고 다시 이제 뿌리를 좀안 좋은 걸 이렇게 뽑아보면 끝에 보면은 이렇게 혹이 달려 있잖아요. 혹이. 이렇게 혹이 달려 있죠. 혹이 달려 있고, 요거는 지금 심한 게 아니고 이 정도만 하면은 그냥 배추에는 큰 이상 없어요. 이 정도 그 뿌리가 있는 거는. 근데 이게 커져가지고 여기에 딱딱하게 있게 되면은 얘가 수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낮에 햇빛이 나게 되면 다 쓰러지고 하는 것들이거든요. 근데 이걸 뿌력병인데, 뿌력병은 한번 오게 되면 거의 대책이 없어요. 뭐 이것저것 약이 있지만은 사실 약이 잘 듣지 않고 거의 연작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이런 게 온다고 보면 되니까, 이밭은 뭐 거의 별로 없다고 보면 되는데, 두 군데는 뿌력병이 좀씩 있어가지고 그올 가을 배추는 못할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뿌력병은 거의 괜찮다고 보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작업팀이 오늘 들어온다 했으니까 오늘 비가 오고 나면은 아마 한 일주일 이내에는 다 수확을 하게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확 시기가 봄 배추도 90일 정도로 보면 되겠죠. 뭐이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상품 값어치도 있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죠. 올 봄 배추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잘 됐다고 할 수가 없고, 이 끝마름병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칼슘 관련해 가지고 칼슘 부족 현상이라고 할수 있는데, 야마 칼슘을 제때에 일단은 좀 쳐주고 그랬어야 되는데, 그 초기에 배추에 그물 부족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어렸을 때 칼슘 부족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끝에 와서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올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,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해봐야 되겠죠? 오늘 그냥 주저리주저리
수확 시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